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제 유튜버, 시작하고, 첫 번째, 협찬 리뷰를 하게 됐어요. 오늘 협찬을 받은 제품은 제가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런 핸드건, 스탠드 제품을 협찬을 받았습니다. 제조하는 회사로부터, 사장님께서 연락을 주셨고, 제가, 감사히, 당연히 협찬을 받고 제가 리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언박싱부터 실제로 이 제품을 조립을 하고 사용하는 방법이나 그리고 제가 이거를 봤을 때 정말 이게 괜찮은 아이템인지 아니면은 정말 좀 이런 기존에 나오는 이런 저가형 기성 제품에 비해서 가격만 비싸고 뭐 안 좋은 제품인지 한번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견을 판단을 하고 뭐 구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협찬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구매처는 밑에 설명란에 링크를 달아 드리겠습니다. 저는 협찬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무조건적으로 그 제품에 대해서 뭐 좋은 점만 얘기를 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을 하고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자, 오늘 제가 협찬을 받은 제품은 그 MS 에어소프트라는 온라인 샵과 그리고 온리패치라는 그 회사가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만든 바로 이 썸네일에 띄워드릴게요. 이렇게 LED를 이용한 그 핸드건 스탠드 제품입니다. 네, 스탠드 제품이고요. 아무래도 국내 특허 출원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 디자인적인 부분을 아마 특허 출원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와 함께 박스를 열어보면서 한번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스를 보시면은 요 클리어 아크릴 일루미네이션 스탠드라고 해서 제조사에서 얘기하는 거는 CAIS라는 약자를 가진 스탠드입니다. 바로 그냥 말 그대로 영어를 그대로 쓰신 것 같아요. 클리어 아크릴 일루미네이션 스탠드, 투명 아크릴 조명 스탠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박스는 이렇게 종이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종이 박스로 되어 있고 여기에 CAIS 클리어 아크릴 일루미네이션 스탠드라는 글자가 적혀 있고 밑에 MS 에어소프트 X 온리 패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회사의 콜라보레이션이겠죠. 이렇게 박스를 열면은 이렇게 스티로폴, 이거는 스폰지가 아닌 스티로폴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요 A4 용지 절반이죠. A3 정도 되는 사이즈로 A5 정도 되는 사이즈의 이 매뉴얼, 조립을 위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양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립 설명서가 되겠죠. 조립 설명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품들, 바로 아크릴 조각들이 다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일단 다 끄집어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스티로폴이 2단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아크릴을 두 층으로 분리를 한 걸로 봐서는 안에서 흔들려서 아크릴이 서로 기스가 나지 말라고 아마 그렇게 2층으로 분리를 한 것 같아요. 박스는 옆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제품은 이렇게 생긴 아크릴 스탠드 한 개, 그리고 이렇게 생긴 아크릴 스탠드 하나, 아크릴, 그리고 이렇게 생겨 있는 요 판입니다. 요거는 여기에 이런 식으로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핸드건의 종류에 따라서 뭐 글록이면 글록, 아니면은 뭐 콜트면 콜트, 아니면 HK 이런 약자들을 새겨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이게 아마 계속적으로 커스텀하게 이 각인들을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실 거라고 합니다. 또 가능하면은 뭐 커스텀 오더를 받아서 그 개인의 이니셜이라든지 이런 것들 넣고 하면 좋겠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글록 각인을 하나 보내주셨고요. 글록 각인과 별개로 이렇게 하나 더 보내주셨어요. 이게 바로 이제 글록 팀 되어 있고 이거는 MS 에어소프트라는 이런 각인하고 글록의 이 로고가 되어 있는 이 제품입니다. 하나를 더 보내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크릴판은 요 뒤에 이런 아크릴판 이렇게 요 세 개의 아크릴이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조립을 할 때 쓰는 나사와 케이블, LED, 이 LED 조명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조립을 하셔야 됩니다. 조립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특이한 점은 이 LED 컨트롤러가 따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컨을 이용해서 조절을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크릴 두께는 제가 한번 재어볼까요? 제조사에서 얘기하는 거는 6mm 두께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로 0점을 잡고 두께를 한번 해보면은
이건 제가 재보니까 이게 보자. 잠시만요. 요거를 하고 0점을 잡고 5.9mm가 나오네요. 지금 요거는 5.9mm. 요게 아마 중국제라서 6mm 정확하게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요 제품은 5.8mm. 이거 다 막 틀려 이게. 예. 그리고 얘는 아무튼 이거는 분명히 제조사에서는 6mm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제가 실제로 버니어 캘리퍼스로 재었을 때는 5.9mm 조금 단차는 있겠지만 이게 조금 더 정확한 제품으로 재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중재라서. 근데 일단은 제가 재었을 때는 5.8mm, 5.9mm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크릴에 기스를 이제 스크래치가 나지 말라고 이 비닐이 다 씌워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번 조립 설명서를 보면서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앵글을 조금 낮췄고요. 설명서에 조립 설명서의 방식대로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조립을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설명서란에는 십자 드라이버 하나만 있으면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 드라이버를 준비를 하고요. 십자 드라이버를 준비를 하기 전에 일단 요거를 여기 붙어 있는 이 종이를 뜯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크릴 두께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많습니다. 6T라고 하는데 6mm 두께면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재질상으로 투명 아크릴 6T. 그리고 이 제품이 사장님이 말씀하시기로 100% 국내 생산이라고 해요. 요즘은 중국산 저가 제품들, 그리고 또 중국이 또 인건비가 또 싸잖아요. 깔끔하네요, 유리는. 그 아크릴이 다 그렇죠. 칼만은 안 쓰려고 했지만, 이 글자 사이사이에 종이를 떼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칼을 써겠습니다. 기스 나는 거 뭐, 살짝 키스 나는 거는 감안을 하고 뜯어야 될 것 같아요. 됐습니다. 대충 뜯었어요. 아주 세세하게 안에 알맹이까지 다 못 뜯었어요. 이거 뜯다가 키스 너무 많이 날 것 같아요. 대충 이렇게 해놓고, 네, 이것도 이렇게 해놓고 하고, 조립은 매뉴얼에 보면은 일단 보자. 요거는 이렇게 해놓고, 요것은 이렇게 해놓고, 맞나? 요거는 요렇게 놓고, 요게 맞죠? 이렇게 해놓고, 기본적으로 여기 제공하는 요 USB, 그리고 나사, 그리고 요거는 밑에 아마 고무 판넬, 요게 아마 총이 걸리는 스탠드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LED 하고, 이런 것도 좀 치워야 돼. 쓰레기는 좀 이따 치우기로 하고, 먼저 요 나사가 있습니다. 나사가 총 4개 들어있어요. 4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꼽히는 것 같아요. 나사가, 이렇게, 나사 하나, 암놈, 아, 순놈과 암놈, 이렇게, 볼트너트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암놈을 요, 홈에다가, 이렇게, 넣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넣고, 요거를, 요렇게 해서, 요쪽에서, 이렇게 고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향을 이렇게 틀어야 되겠죠. 이렇게 틀어서 이렇게 하고 오케이 고정. 나사 한 개를 다시 이쪽에서 이렇게 놓고 고정. 마찬가지로 이쪽 변도 이렇게 놓고 요거를 넣으면 되는데 요 명패를 조립하기 전에 아마 LED 보자. LED를 먼저 조립을 해야겠네요. 어휴, 총. LED 핀을 조립을 하는데 요 양면 테이프 있습니다. 양면 테이프를 가지고 양면 테이프로 LED 뒷면을
있고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붙이고요.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버리고, 그리고 나서 반대면을 반대면을 뜯어서 여기에 보면은 요 안으로 넣으라고 돼 있습니다. 아이고. 요 안으로 요렇게 넣어서 예. 요 안에 요런 식으로 LED를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제가 봤을 때 뭐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조립하는 법은 어렵지는 않고 요 상태에서 이제 이거 다시 나사를 앞놈을 여기에 넣고 십자 드라이버를 여기에 넣고 고정. 한쪽 먼저 고정을 하고 나머지 한쪽을 에이 진정. 쪼을 때는 여기 매뉴얼에도 적혀 있는데 너무 힘을 줘서 쪼우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아크릴이라서 부서질 우려가 있겠죠. 요거를 이제 라인을 따는 게 요 밑으로 이렇게 해서 따긴 따야 되는데 조금 애매하네요. 여기 아마 이게 하나가 더 있는 걸로 봐서는 뭐 그런 용도로 쓰라는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제가 집에 양면 테이프는 많이 있으니까 요거를 일단 요거 포함된 걸 가지고 여기에 길이를 채서 요까지 제가 따버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라인은 요 정도니까 그걸 이게 아마 이 용도로 쓰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스페어로 넣어두신 것 같은데 뜯어서 요렇게 딱 하면은 이렇게 이쁘게 밑에 라인이 된 것 같습니다. 된 것 같고 요런 플라스틱 봉이 있습니다. 플라스틱 봉이 있는데 이 봉이 아마 요쪽 요 스탠드의 이쪽 면에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에 넣고 그러니까 먼저 한쪽에 하나 이게 풀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안쪽에 하나 바깥쪽에 하나 요런 식으로 해서 양쪽에서 체결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핸드건의 높이에 따라서 요걸 너무 나왔구나. 핸드건의 높이에 따라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게 이 정도 높이니까 한 이 정도? 글록이네. 조금 더 낮춰도 될 것 같은 느낌인데 네. 오케이. 너무 낮췄나? 한 정도. 오케이. 조립이 다 되었습니다. 지금 이 제품은 조립이 되었고요. 일단, 매뉴얼에 보면은 이렇게 조립을 하고 바닥에 이렇게 고무 패드가 있어요. 고무 패드가 이 미끌림 방지를 위한 고무 패드인 것 같습니다. 고무 패드를 네 군데에 이렇게 장착을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군데, 네 군데 이렇게 고무 패드를 장착을 했고요. 하고 나서 여기 리모컨과 같이 있는 이 봉지 안에 보면은 이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컨트롤러
컨트롤러 이 박스와 여기 LED 핀이 있는데 이게 검은색 커넥터에 화살표가 있습니다. 여기 작게 화살표가 있는데 여기도 화살표가 있고 여기도 화살표가 있어요. 어차피 같은 방향이니까 이 화살표하고 여기 커넥터에 있는 화살표나 여기에 있는 이 빨간색 화살표 있죠. 요게 같은 방향으로 조립이 돼야 된다는 거 보니까 방향은 항상 이렇게 이 방향 이렇게 거꾸로 조립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방향으로 이렇게 조립을 하면은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완성이 됐고 요 아답터를 이렇게 꼽고 하면은 여기가 아마 이게 보면은 4암페어 짜리니까 이렇게 조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될 수 있는 스펀지 양면 테이프 하나 더 들어있고요. 이거는 뭐 하고 이거 정리를 좀 하고 한번 제가 대망의 전원을 한번 켜봐야 되겠죠. 네,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연결을 해 봐야 되겠죠. 예, 불이 들어오네요. 불이 들어옵니다. 예, 요런 식으로 불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리모컨의 역할은 아마 이렇게 배터리를 빼게 되면은 끄고 켜고 색깔 파란색 요 리모컨의 역할입니다. 이거 괜찮은데요. 이거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요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글록을 사용하고 있다 라고 하면은 요런 식으로 보이시나요? 예, 저런 식으로 색깔을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아니 파란색이 아니고 약간 이건 약간 어두운 색이고 노란색, 파란색, 보라색. 데모 버튼을 누르면은 깜빡깜빡깜빡 스피드를 조금 더 빨리 스피드를 천천히 하면은 깜빡이는 것도 이렇게 천천히 되고 컬러 색깔을 이렇게 바꿀 수 있고 밝기 조절 밝기 조절도 이렇게 리모컨으로 조금 어둡게 밝게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제가 봤을 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기성 스탠드입니다. 이게 기성 똑같은 보자 이것도 아마 6mm인데 이건 5mm짜리네요. 조금 더 얇고 이건 5mm짜리 스탠드인데 기존에 이런 아크릴로 만든 이런 스탠드가 대략 한 10,000원 정도 합니다. 10,000원 정도 하고요. 지금 요 온니패치와 MS 에어소프트에서 이 콜라보레이션에서 만든 이 스탠드 같은 경우는 그 판매 금액이 55,000원이에요. 조금 비싼 느낌은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도 비싼 느낌은 있어요. 일단 총을 빼고 이렇게 보면은 가격을 떠나서 제가 뭐 협찬을 받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퀄리티는 상당히 뛰어납니다. 상당히 뛰어나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컬렉션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집에 권총을 몇 자로 이렇게 옆으로 쫙 전시를 해 두신다라고 하면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아이템 같아요. 컬렉션용으로. 근데 다만 가격이 55,000원이라는 금액이 좀 싼 편은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저는 생각은 한 4만원대 정도에 판매를 했다고 하면은 조금 더 인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판매한 지 얼마 안 되셨고 만약에 컬렉터 아니면 집에 수집용으로 총을 보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이거는 이런 스탠드는 많이 있어요. 이런 스탠드 자체가 우리가 3D 프린터나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이렇게 파는 뭐 스탠드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스탠드들이 다 비슷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단순히 이런 구조가 아니고 요 다른 그냥 스탠드를 한번 비교해 보죠. 요런 스탠드 구조가 아닌 이 형태 기본적인 판이 3단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 이 스탠드보다 총에 이렇게 총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총이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죠. 얘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어요. 뒤에서 이 판이 하나 더 받쳐주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좀 안정감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있고 실제로 LED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어두운 환경 일단 제가 이거 조명을 한번 꺼볼까요? 어두운 환경에서 조명을 한번 꺼볼게요. 이렇게 지금 제가 조명을 껐어요. 어두운 환경에서 조금 더 빛이 난다고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밝기 조절을 조금 더 해볼게요. 하고 데모 모드 이렇게 하고 스피드를 너무 늦게 해놨더니만 예, 꼭 이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사이키 조명 이런 것들 예,
이런 식으로 아마 세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다시 조명을 켜겠습니다. 일단 조명을 하나 사야 되는데, 이 제 싸구려 조명, 이거 제 거를 오히려 이런 걸 쓰고 있으니, 예. 아무튼, 예.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건샵 사장님들, 이 아이템은 직필구 아이템입니다. 샵에 요거 이렇게 전시를 해 두시고, 핸드건을 이렇게 그 쇼윈도에 딱 깔아가지고 두시면은 저녁에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혹 해서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일단 첫 번째, 이런 이 제품을 필히 구매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건샵 사장들, 그리고 그 비비탄총 사극장 하시는 분들, 요런 거 한 서너 개 사가지고 딱 진열해 놓고 권총 딱 꼽아 두면은 분명히 그거를 사격장이나 건샵에 놀러 온 분이 이거 보고 혹해서 구매를 하실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 유저들이 구매를 하기에는 뭐 5만 5천 원이 뭐 비싼 금액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5만 5천 원 적당한 금액이다라고 구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인데 처음에 저는 박스를 개봉하기 전에 이 리모컨의 존재, 하고 이 컨트롤러 이런 되게 이 너덜너덜한 선 이런 것들이 되게 불편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리모컨의 작동이 지금, 야, 제가 이 LED 램프가 이렇게 사이키 정체는 깜빡깜빡 할 줄은 몰랐습니다. 예, 모드가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 가지 모드가 있어요. 지금 천천히 은은하게 바뀌는 장면들, 이렇게 깜빡깜빡 이런 식으로 이런 모드들이 있고, 개인 취향에 맞게끔 색깔을 초록색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약간 그 보라색으로 한다든지, 노란색으로 한다든지, 파란색, 분홍색 이런 식으로 색깔별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저는 처음에 솔직히 그 얘기를 알려했어요. 아니, 이거 모니터랑 이런 거 빼고 그냥 이런 컨트롤러 필요 없고 연결해 가지고 불만 들어오게 해 갖고 가격을 한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맞추면은 게 더 좋지 않을까, 작동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사장님이 정말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셨는데, 이런 아이디어, 결국에는 이 스탠드 자체라는 거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그래요. 대부분 스탠드들이 다 비슷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떻게 접목하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인 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요런 자 밋밋한 스탠드도 뭐 충분히 메리트는 있습니다. 핸드건이 많다고, 많은 분들 그렇다고 해가지고 핸드건이 많다고 해서 모든 핸드건을 이런 식으로 집에다가 이렇게 전시해 두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핸드건 몇 정 정도를 이렇게 세팅을 해서 진열장에 걸어 두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괜찮은 아이템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이 아재 TV가 이 그 온니패치와 MS 에어소프트에서 만든 이 그 아크릴 스탠드 제품을 리뷰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협찬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좋은 얘기를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일단 제가 생각을 했을 때 5만 5천 원이라는 가격을 떠나서 상당히 아이디어가 뛰어나고 좀 획기적인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지금 이제 제가 촬영을 한다든지 제가 개인적으로 저기 총을 전시해 놓는 총방에다가 이 제품을 딱 걸어두고 보고 있으면은 뿌듯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이 아재TV가 첫 번째 협찬을 받고 하는 리뷰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이 제품을 구매를 고려하고 제 영상을 보고 고려하신다는 분이 계시면은 제가 설명란에 그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가셔서 아마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저기 온니패치 사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이 스탠드 있죠, 여기 플라스틱 이거, 예, 요거 장착법이 이 매뉴얼에 없습니다. 처음에 이게 뭔가 했어요. 저는 뜯었을 때 이 장착법이 왜 매뉴얼이 안 들어있지? 근데 이 매뉴얼은 없습니다. 제가 없는데 그 홈페이지 사진을 보고 아 이게 저기 달리는구나 생각을 하고 달았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스탠드를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서 꺾어버리면 바로 깨질 것 같아요. 조금 더 센 재질을 쓰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어차피 이거는 뭐 그렇죠, 이거는 일부러 누가 이렇게 부시지 않는 하는 부서지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조금 더센
소재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바람이고, 그거 외에는 뭐 아크릴의 재질이라든지 작동 기능이라든지 모든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우수합니다.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 쇼맨십이 필요한 그 업체분들이 구매를 하셔가지고, 이거 제가 봤을 때 그 건샵 하시는 샵 사장님들은 무조건 최소 두세 개는 사가지고 매장에 전시하고 핸드건 전시해 두시면은 분명히 이거 판매는 많이 될 것 같아요. 보신 분들이. 저 같은 아저씨들은 딱 와서 보고, 이렇게 보고, 어? 이게 뭐예요? 얼마예요? 바로 삽니다. 저 같은 아저씨들 기준이에요. 뭐 젊은 친구들이나 지갑이 좀 가벼운 분들은 조금 뭐 그랬을 수는 있겠지만,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아주 괜찮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요 스탠드 이 부분이 이게 총이 흔들리지 말라고 요게 쪽을 조금 더 쪼으면은 이 총이 좌우로 안 흔들리게끔 딱 고정이 될 것 같아요. 고정이 되고, 요것도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위에까지 올려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죠? 이렇게 하면 제가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걸어 놓을 수도 있나? 뭐 이렇게 총 뭐 이렇게 걸어 두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고, 이거 이 위에까지는 안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단 글록은 이렇게 딱 하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시제트 섀도우는 이 정도인데, 조금 긴 총 같은 경우는 이 안에 다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섀도우, 그 시제트 섀도우1입니다. 섀도우1인데 조금 많이 튀어나오고 뒤로도 조금 튀어나와요. 지금 글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놓으면은 글록은 딱 적당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카파나 바렐이 좀 긴 제품들은 요게 조금 더 확장형, 금액이 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확장형 제품들이 앞으로 출시돼서 사용자의 입맛에 맞게끔 좀 사용을 하실 수 있게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점들은 점점 나아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진짜 오늘 영상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는 제 진심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기능 이거, 아,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기능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는 정말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